TVN 월화극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박민영과 송하윤의 복잡한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며 끝내 우정의 파국을 맞이합니다. 박민영이 송하윤과 이희경의 결혼을 성사시키며 자신의 인생 경로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윤은 박민영을 향한 도끼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인호의 전 약혼녀 보아의 등장은 송하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박민영과 나인호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만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하며 송하윤이 박민영과의 우정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갈 예정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박민영의 통쾌한 복수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Cause it takes us high.